엄마가 계란말이 해줄게. 계란말이? 아, 이건 진짜 한번 알아두면 너무 많이 해먹을 수 있어요.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. 샤샤. 두부랑. 계란말이라고 하는데 두부? 두부에다가 싸나?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. 두부. 이 두부 한모에 있는 칼슘이 우유의 4배나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또 기억력 향상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 이건 꼭 먹어야 돼요. 이건 우리도 먹어야 돼요. 아주 쉽고 간단한 계란말이를 해줄게. 지금 돈가스에 빠졌어. 아, 연두부요? 아, 연두부를 쓰는구나. 부드럽게. 계란을 이렇게 연두부에 하나 두 개를 참치 액젓 참치 액 조금 맛술 조금 넣어서 그냥 이렇게 다 섞으시면 돼요. 자 섞어주세요. 아 이렇게 아, 간단하게 조금 딱 조금 간단하게 와 됐다 다 됐고요. 오 끝난 거야? 끝이에요? 끝난 거야? 내열 용기에다가 오 종이오일에 프라이팬이 없이 조미료를 그냥 넣었어요. 계란말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보는데요. 아니 너무 항상 간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아요. 이렇게 덮어. 계란 모양 잡기 힘들잖아요. 네네, 계란말이. 이렇게, 근데 요렇게 하면은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란을 예쁜 모양으로 계란말이 하실 수 있어요. 아 그래요. 전자레인지. 전자레인지에 4분? 됐습니다. 자, 근데 전일 저 모양이 너무 기대돼. 보자, 보자. 오, 어떻게 나왔을까? 어, 이렇게 말아요? 바로? 김밥처럼? 이렇게, 이렇게 뜯어서. 자자자자. 야, 말렸다, 야. 제대로 말렸다. 아니, 심지어 후라이팬에서 한 거다, 예뻐. 몽글몽글. 요거는 계란에 두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 단백질 폭탄이야. 맛있을 것 같아, 연두부하고. 지금 후라이팬도 안 썼고, 불도 안 썼고요. 4분 만에 끝난 거예요. 되게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. 예, 요리 못 가르치는 분들 이렇게 하면 계란말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너무너무 맛있다. 약간 그 참치 액젓이 들어와서 그런지 소밥집에서 나오는 계란말이 맛이 나요. 그래, 초밥집에서 나오는 계란말이 이렇게 해주잖아. 연두부 계란말이가 4분 만에 완성됐습니다. 와. 아침밥을 해먹고 가기 좋겠다요. 그렇지. 네.